퇴근하던 직장인들의 시선이 향한 전광판에 우리에게 남일 같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괜히 목이 간질간질해진 한 아저씨가 헛기침을 해야 됩니다. 공중도덕 반말아 드시고 웅덩이에 로열 젤리 액기스를 투하하는 하필 그때! 내 퇴근길 브이로그 같은 리얼리티의 2006년 영화 괴물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곳 주한 미군의 한 영안실에서 시작됐습니다. You don't have to clean up now. Why don't you dump this first? Dirty formaldehyde. Every bottle is coated with layers of dust. But you know, this is not just any toxic chemicals. So you the Han River is very broad, Mr. Kim. Let's try to be broad-minded about this. Broad? Broad 같은 소리 하네. That's an order. So, start pouring. 그러나 까라면 까야만 하는 군인이기에 독성약품 수백 통을 한강에 방류하고 맙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네가 책임질 거야? Nope. 그리고 영화는 어느 화창한 날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강두와 희봉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현수야! 이제 오는 거야? 어딘가 나사 두억에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뭔 줄 알아? 뭔데? 너 새 핸드폰 사주려고 아빠가 모아놓은 거야. 딸 사랑만큼은 지극한,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아빠입니다. 다 100원짜리잖아. 택시 없겠다. 여기 500원짜리도 있어. 아이, 그나저나 고아성 배우 꼬꼬마 시절 너무 귀엽네요. 방금 엄마 4번 돌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중에 다리가 구겨라고. 그간 네가 떼먹어봤냐? 응?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그래도 돈준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야. 아야, 4번 돌자리 빨리 갖다 드려. 누구보다 패밀리 비즈니스의 진심인 희봉의 성화에 대충 서비스 주고 돌아오려던 강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워메, 저게 뭐예요? 나이스 캐치! 강두가 던진 맥주를 낼름 받아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속에 음식을 던져대지만 이번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 저게 뭐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던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주 대낮에 나타난 괴물은 한강공원을 폭주하며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먹어치워댑니다. 한편 강두는 상황 파악 덜 된 현서를 데리고 냅다 달립니다. 딴 건 몰라도 딸만은 지키려는 강두였지만 어? 누구세요? 현서야! 안 돼! 괴물은 현서를 데리고 물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현서야 네 고모가 동메달 땄단다. 그렇게 희봉네 삼남매의 슬픈 장례식이 아빠 천사를 때문에 누구 씨발 다른 딸내미를 네가 그럼 아빠냐 개새끼 얼마 아빠 아빠 자 주목 혹시 그 생물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신 분 계십니까? 저기 만진 건 아니고요. 그놈 피가 얼굴에 팍 움직이지 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강두는 벌꿀마냥 밀봉되어 격리병동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신은 그 검사할 게 많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뭐 먹지 말라고? 뭐 먹이지 말아요. 금식 금식. 의사 말은 무시한 채 본능에 충실하게 허기를 달래던 그때 최신 폴더블 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건 딸 현서 목소리? 여보세요?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얘기가 뺑뺑이 도네요. 당신 따님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봤어. 근데 어제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건 민중의 지팡이 말투가 왜 그러니? 넌 왜 그러니? 아니, 잠깐만. 민중의 지팡이가 답답했던 강준의 가족은 결국 직접 현서를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거기 노란 발 있어! 아니, 너라면 멈추겠니? 전화로 그 하수구 특징 같은 거 얘기 안 했어? 특징? 아, 이게 뭐 힌트라도 있어야지 진짜. 현서가 큰 하수구다 그래서. 와, 얼마나 커 여기. 그래, 이번엔 꼭 찾을 것 같다. 찾긴 개뿔. 하수구에 있다는 단서 하나로 무작정 한강을 뒤져보지만 현서도 괴물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매점에서 잠깐 쉬고 있던 가족은 이 녀석을 발견합니다. 쏴. 매점을 덮친 괴물의 공격으로 희봉은 침착하게 다시 총을 발사합니다. 뭐해? 화를 쏴! 잠깐만! 그러다 세 발을 맞고도 괴물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가족은 그 뒤를 쫓습니다. 설상가상 강두 가족을 체포하러 온 경찰이 공원에 도착하고. 잠깐만요, 내가 가만 남았어. 아, 그래. 아, 그냥 가자니까. 나도 빨리 차로 가 있어. 아버지 그냥 와. 걱정 말고 빨리. 아버지. 실질적 가장 희봉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한방에 죽였겠어 이번. 나와. 어? 뭐야? 야, 남주야. 네가 제주까지 새끼네. 그런데 총알이, 분명 한 발 남아있어야 할 총알이. 어휴, 아버지. 아우, 안 돼. 자신의 실수로 또 한 명의 가족을 잃은 강두. 야, 손 들어! 이쪽 좀 와! 아, 거기서 가서 빨리요. 한 명 잡고 한 명 남아. 그렇게 강두는 경찰에 붙잡히고 남일과 남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두들기면 바로 나온다 이거지, 응? 진짜로. 형사가 새벽에 전화를 했잖아, 어? 그럼 그 통화 기록에 기지국 위치가 나와. 그럼 그 기지국 반경 200m 이내? 지금 현서가 있다 이거지. 간단하네. 남일은 현서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 확실해? 어. 어, 이거 현서야, 현서. 형, 이거 나왔어. 강남이 씨. 현서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만 형사들의 덫에 걸려들었네요. 자, 뭐냐 대경. 아, 그 공원이 가야 돼. 어? 조카.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남일은 동생 남주에게 현서의 위치를 보내고 정신을 잃습니다. 진정하시고요. 다행히 강두도 현서의 위치를 알게 되었네요. 여 원효 대교가 어디쯤 있는 다리? 원효, 아, 원효. 그 여의도 쪽 맞죠? 한편 다시 병동에 끌려온 강두를 두고 미군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It has got to be in here.
Also, no traces of the virus were found in any of the patients quarantined. There is no virus whatsoever.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네.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No virus? 바이러스가 없구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네? 알아들은 거야? 아저씨, 제발 부탁해요. 네, 풀어주세요. 아저씨, 내 매점 운전권 줄게. 내 매점 운전권 통째로 담는 건게. 어? 제발, 어? 이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에? 야, 엄마. 더 있다가는 실험용 쥐가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에 당근은 다시 탈출을 감행합니다. 야, 그 시동을 당근이한테. 정신을 차린 남일, 남주 역시 뒤를 따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미군의 화학 무기가 한강공원 전체에 자욱하게 살포됩니다. 아니 근데 괴물 잡으려다가 사람들 다 잡겠네. 강두는 가스에 정신을 잃은 괴물의 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과연 강두는 현서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2006년 영화 괴물은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하며 자타공인 월클이 된 봉준호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괴수 영화치고는 아주 적은 예산이 책정됐던 탓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아주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역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동시에 재난이 닥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결국 스스로가 직접 보호해야만 한다는 묵직하고 슬픈 충고를 던지는 영화 괴물이었습니다.